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19년 성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조성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샘솟는 능력으로 모든 묵은 것이 벗겨지게 하옵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혼의 새 옷으로 입히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사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불의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사함받고 새 사람 되어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정쟁을 멈추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사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며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악한 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아주시며 미혹해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건강한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다시 한번 부흥과 갱신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사 무너진 북한 교회가 재건되며 부흥의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신 비전을 따라 현실의 논리에 갇혀 불의한 세상에 가위눌린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증거로 화평케 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복음의 능력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요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가 새해 비전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사 주의 성전에 약인과 보아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과 샤이닝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를 축복하시사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건강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성정과 해외 선교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사 모든 위험과 테러로부터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열방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 방파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광림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말씀의 물맷돌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돌파하게 하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감독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밟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담임 목사님, 앞으로 짊어질 수많은 목회의 짐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사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시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사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비전 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터를 견고히 다지는 영적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의 불기둥과 진리의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 신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용량이 확장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자요 기도의 용서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 교회 안에 은혜의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09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고 2020년 새롭고 가능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후에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년 예배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이사야 55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깨끗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 부어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썼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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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고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살았던 것,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며 선한 청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있던 모든 모습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빛의 잔이잡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제들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의와 진리의 삶을 포기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사오니 저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참된 주님의 자녀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거룩하여 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모든 죄악된 것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예배를 우선순위에 아버지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섬겼던 것 이제 주님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아버지 지식과 정보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권력을 아주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져서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기 성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이어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 아버지 우리 우울한 마음들 아버지 온전히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되어 주님 주시던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있던 영적인 교만함들 아버지 주님께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불평불만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족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바람이며 아버지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부모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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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분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늘로 묶어주시옵시고 저희 마음과 든 모든 시기와 분노와 아버지 모든 미움의 마음들을 아버지 물리쳐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설게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을 가르고 갈등하며 악을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마음, 아버지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마음들, 우리의 약한 모든 마음들 주님께 모두 내려싸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라 사랑하라 하셨고 무엇이 사랑인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만 펼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너의 마음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아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버지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 이웃을 섬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아버지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악함과 죄악된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버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교우들과 분쟁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의 모든 상처와 갈등과 죄악의 상처가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평화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수주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혈기와 분노들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치유하며 서로 위하며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아버지 시작하는 2010년 새에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는지, 세상의 즐거움이 거룩함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2020년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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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 것을 추구했던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울 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우상처럼 아버지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과 신앙을 버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저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저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따라 살았던 모든 삶들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세상을 섬기지 않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복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쫓아 아버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끊지 못하던 것, 중독과 음란한 생각, 모든 거짓된 모습들, 아버지의 의욕심과 의심과 조급함, 인색함 아버지 모두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을 따라 살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0년 아버지스럽게 아버지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자며 나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 마음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2020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다 함께 찬송과 6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본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송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몰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암도 깨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와 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리지 같은 여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광림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등 가장 귀한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망하며 전망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감 주는 이야기들인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절망과 좌절의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망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함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이들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옥두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뒤돌아본 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닿을 때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니 지난해 한 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우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걸음이 힘찬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석들이 올해 이런 힘찬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은 빈공한 삶이요 저속한 삶이요 예수님이 아니 계신 삶에는 강박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인 톨스토이는 50대 살까지 불가지론자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미워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지 모르지만은 삶의 용기가 없어서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 자기 스스로가 저주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밧줄을 사다가 방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밧줄을 목에 걸고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숲속을 걸어가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문득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뒤에 그가 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인생이 불확실해지느냐? 삶의 인도자께 불확실해집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인도자가 없기에 물질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고 건강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는데 그것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기에 불확실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 모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선한 영향을 미치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힘찬 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삶에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연습하는 청년이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길 옆에서 잡담을 하던 청년들이 운동선수를 부르며 비웃습니다. 그러자 운동선수는 깨진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으나 나는 달리고 있어라고 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달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삶에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장이었던 키렛 부흘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선한 영향을 미친 200명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괴테와 오스카르 와일드와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니 리든과 선량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어떤 목표입니까? 인간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인간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본능적 욕구 충족이 그 생활의 전부입니다. 먹고 싶으니 먹고 자고 싶으니 자고 놀아야겠으니 돈 벌어야 하며 생리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또 안에 삶이 있다고 한다면 철학적 인간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도덕적 성향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바로 철학적 인간이요,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간입니다. 내게 욕망도 있고 철학적 욕구도 있습니다. 이성적 욕구도 있지만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상의 생각을 굽히고 내 욕망을 억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인간, 여기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목적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여기에는 열정이 넘치며 여기는 삶의 에너지가 넘치며
그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기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심을 전 뜻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될 때에 그 인생은 힘찬 걸음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 우리의 삶의 2020년이 마치는 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힘찬 걸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절망이나 모든 것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쉽게 잊혀지나요? 마음을 수양하거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잊혀질 것들입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덮어지게 될 때에 내 해물과 내 죄와 내 실수와 내 절망과 내 좌절과 내 불신앙의 모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속생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고 내 마음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힘찬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의 그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돌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먹이를 찾는 독수리는 순사같이 내려가서 그 양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의 그라 폭포 쪽으로 떠내려갑니다. 독수리는 자기는 날 수 있으니까 이 시체가 떨어질 때음에면 날아오른다면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양의 시체를 꽉 붙잡은 채 놓지 않고 고기를 쪼아 먹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폭포에 근접했습니다. 폭포가 떨어진 쪽에는 급류가 되어 떨어진 것을 몰랐던 독수리가 물줄기가 폭포에 떨어질 때 날으려고 날개를 치니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양의 시체 속에 깊게 박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발이를 뽑기도 전에 독수리는 급한 물줄기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양의 시체와 함께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웅장한 날개, 그 날카로운 밥들, 죽은 양의 시체에 박혀 그 하늘에 재앙했던 독수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나갔던 것들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붙잡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어제 것들을 버리고 그 사랑을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내 자신이 선언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자고요.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도 우리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붙잡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받아 저 목표를 향하여 탐지라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제가 여러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가슴을 얻든지 손을 하늘 향하든지 옆에 있는 아들이 있으면 잔을 위에 머리에 손을 얻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19년 안에도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201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통하여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눈털과 같이 있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2020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2020년 안에는 아버지 나라와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이 백성이 나를 위해 넘쳐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어 저 땅의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 땅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이 땅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며 희생했던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이 깃들인 이 땅, 하나님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안보가 지켜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나라 이 백성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분열과 나눔과 갈등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야 되고 협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주자들이 사리와 사심을 버리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려운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더해주시사 이 어려움 넉넉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계에도 올해 안에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계 경제의 어려운 파고가 높이 불 때에 나라의 경제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시어 저들의 수고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일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년대계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이 나라의 지도자와 훌륭한 인재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사학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건학 이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과 학문이 잘 겸비되어 훌륭한 나라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과 공교육이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계도 축복하시어 저들의 축복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타협과 양보가 있어지는 화합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토의 방위와 더불어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깃들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의 사상과 향락과 잘못된 염들 제하여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갈등이 속히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합 속에 치유와 회복이 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아버지의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하는 분쟁과 기근으로부터 이기촌의 지구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시리아의 내전이 종식되게 하시며 저 아프리카의 민족 간의 분족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 유리방하는 난민이 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나라를 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 죽는 아이가 사라지는 저 아프리카 대륙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며 홍콩의 사태도 하나님 다 온전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지진으로부터 이 지구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이 평화를 누리며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십자가의 구원을 정하며 전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백성들을 새롭게 한 데 쓰임받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67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는 광림의 재단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재단 위에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구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 그 밖에 46개 위원회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과 청장년 부서에 더욱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광림의 선교지와 함께 하시어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년들마다 복음이 전하여져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강림의 가족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한 자녀들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결혼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태의 열매가 열려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믿음의 감을 이루게 하시며 의인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찬송과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힘찬 걸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 붙잡고 아버지 새로운 목표를 가 아버지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 위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해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께서 기쁘게 저들의 믿음을 정성을 받으시사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이번 한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이 기도 제목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한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부속 예배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같이 다 같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마다 시간마다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날과 새해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죄지은 인생들이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새롭게 한 해를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을 이 새해 첫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에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새롭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감격뿐입니다. 때때로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말씀의 법들을 벗어나 살았지만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또한 천군 선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거룩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땅에 가득한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결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혜를 주신 이 거룩한 시간 올해 안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안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쳐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넣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성례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주의 사명 감당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드시고 기념하시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드시고 기념하십시오. 이제 성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성례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묵상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성례에 참여하시고 3층에 계신 분도 좀만 기다리시면 다 가셔서 성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성례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저 베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육관 2층도 장촌홀도 다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다 성례에 참여하십시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례를 마치신 분은 다 자리에 돌아가셔 착석하시어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과 뜻을 지키사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은총이 우리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소등해 주실까요? 분당 소등해 주시고요. 각 성전도 소등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빛은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내 삶이 빛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빛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전에서 빛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빛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층에다 빛을 드립니다. 빛을 받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빛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빛입니다. 곧 비치는 거 아닙니다. 다 비치십시오. 밑에 다 나눠주십시오. 내려가셔서 나눠드리길 바랍니다.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빛을 받아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3층에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불빛 하나가 함께 모여질 때에 큰 빛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상은 더 이상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삶으로 빛의 시대로 환하게 비추고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며 어둠과 방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저들의 서 있는 자를 알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빛을 받으십시오. 다 받으시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기 전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우리 빛 하나하나가 이 예배당을 환히 비춥니다. 저 세상 가운데 나가 빛된 존재로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지요? 이제 조용하게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저 세상을 향하여 조용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